다섯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멀티플라잉 레디컬입니다. 곱하기죠. 자, 루트 4와 루트 25를 곱했을 때 이렇게 루트 100가 나오고 이것은 10의 스퀘어니까 10이 떨어져 나옵니다.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어떤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와 같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A와 B가 둘 다 난 네거티브여야 됩니다. 네거티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실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얘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네거티브가 되면 안 되죠. 왜냐니까 이 수들은 리얼 넘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지리 넘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책에서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이 예제를 예를 보겠습니다. Simplify 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서로 곱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덱스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인덱스가 다르면은 이렇게 A, B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다음 보면은 이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레디컬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도 그냥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것끼리 묶어내야 되겠죠. 묶어내면은 아니죠. 이거는 3이 됐으니까 3 더하기 2 루트 3이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Example 2 역시도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왜냐니까 이번 챕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